SCP-854는 사암으로 만들어진 다리 구조의 자연물로 겉으로 보기엔 딱히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돌다리일 뿐인데요. 오히려 얼핏 보기엔 다리 부분이 얇은 것이 다리 기능을 할 수는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위태로워 보이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854는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꽤나 튼튼한 돌다리인데요. 물론 튼튼함이 854의 변칙성은 아닙니다. 854의 진짜 변칙성은 훨씬 더 신비롭다는 사실. 854의 변칙성은 누군가가 다리를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 건너갈 때 발동되는데, 멀쩡히 지나가던 대상은 854의 중간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답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사라진 대상이 어디로 어떻게 사라지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 심지어 현재까지 854에서 사라진 대상들 중 다시 돌아온 경우도 전혀 없는데요. 네, 단순한 위치 이동이나 특정 공간으로의 이동이 아닌 정말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854가 재단의 갈리아에 들어오게 된 것도 우연히 관광객 중 한 명이 854를 지나가던 자신의 반려견이 사라졌다는 동영상을 찍어 올린 것이 시작으로, 재단은 즉시 이 영상이 속임수라는 헛소문을 퍼뜨린 뒤 영상을 압수,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답니다. 현재까지 알아낸 바 854의 변칙성이 발동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먼저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여야 한다는 것.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로 사라지지만, 물건이나 로봇의 경우는 다리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또한 건너는 방향과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854의 변칙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리를 건널 때만 발동되는가 하면, 아무리 생명체가 동에서 서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리에 발이 닿은 상태로 건널 때만 변칙성이 발동되는데요. 가령 새의 경우 날아서 지나갈 때는 사라지지 않지만 걸어서 지나간다면 사라져버리는 것이랍니다. 이렇듯 854의 변칙성 발동 조건은 상당히 명확하지만, 변칙성의 발동 원리, 즉 어떻게 대상이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관찰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그 순간조차 공간 이동을 일으킬 만한 특정 에너지 방출 현상이나 공간 균열 현상 등이 854 어디에서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다만 이상하게도 대상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요원들 대부분은 대상이 존재하기를 그만두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요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854의 변칙성에 대한 실마리조차도 못 찾고 있던 박사들, 이런 박사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된 것은 854가 있는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이었는데요. 854는 꽤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꿈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꿈의 다리를 건넌 사람은 어머니 하늘이라 불리는 지역의 신을 만나는 것이 허락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용기를 갖춘 전달자를 뽑은 다음 그를 꿈의 다리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전달자는 꿈의 다리를 통해 어머니 하늘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주민들이 겪고 있는 힘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전달자는 어머니 하늘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을 받아 돌아온다는 것인데요. 즉, 854는 어머니 하늘이 있는 이 세계, 혹은 이 공간으로 가는 신성한 통로라는 것. 물론 다소 믿기 힘든, 그리고 증명되지 않은 흔하다면 흔한 전설이다 보니 가볍게 무시하는 박사들도 있긴 하지만, 만약 전설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한 박사들은 전설로 전해지는 전달자들이 사용한 다양한 복귀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준비 중이랍니다. 또한 이 외에도 854의 한쪽 다리 끝부분에서 발견한 알 수 없는 언어가 쓰여진 그림 문자판의 해독과 함께 생명체의 소멸 말고도 전설 속에 묘사되는 854와 관련된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 역시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현재 8호사는 미국의 국유지로 등록된 상태로 미국 토지관리국의 공식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이는 재단이 진행 중인 8호사 격리 절차의 일부라는 사실.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형 SCP의 특성상 재단은 8호사로의 모든 접근을 막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8호사로 향하는 모든 도로와 철도는 유지보수를 핑계로 전부 폐쇄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8호사 근처에 빈틈없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침입자와 동물들을 감시하고 있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8호사의 양끝에 큰 장벽을 세워놓아 돌발적인 침입까지도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만약 무단 침입자가 발생한다면 제압을 위해 모든 비살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재단의 공식 문서에조차 정확한 위치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는 등 꽤나 철저한 격리 절차가 진행 중이랍니다. 물론 이렇듯 철저한 격리 절차와는 별개로 8호사에는 다양한 실험들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데요. 일단 생명체에게만 발현되는 8호사 변칙성의 특성상 원격 탐사 자체가 불가, 무조건 사람이 투입되어야 하는 데다 탐사자가 가지고 간 기록 장비들마저도 사라지는 순간 모든 신호가 완벽하게 두절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과거 재단이 8호사 실험에 사용했던 위치 추적 장치의 신호가 그린란드 노르드 지역 남서쪽 부근에서 잡혔고 재단은 장소 확인을 위해 즉시 요원들을 파견한답니다. 확인 결과 위치 추적 장치는 깊은 산속 정자에 놓여 있었고 근처에는 각종 찌그러진 전자부품들과 흑요석 도끼머리 수백 개 그리고 애완동물 이름표 등등 8호사로 인해 사라진 대상들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는데요. 이는 분명 유일하게 포착한 실마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는 어떠한 물건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에 왜 물건들만 돌아온 것인지 물건들이 돌아오는 게 맞다면 그 장소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주기로 물건들이 돌아오는 것인지 등등 수많은 의문점만 더 생겼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 세계로 가는 통로인가 소멸의 장소인가 SCP-854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854에서 사라진 생명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또한 854에 대한 전설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8호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추측과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